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나를 리뷰해 볼 AP 투자 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7일 오후 3시 12분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12분입니다. 네, 종목 코드는 064260 되겠고요.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다나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인데, 그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이 다날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자회사 다날 핀테크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 연동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힘을 받고 이제 오른 건데, 이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나 코로나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영원한 상승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려내다가 헤드앤숄더 그려지고 밑으로 확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이제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쭉 내려갔어요. 쭉 내려간 건 맞지만 빠르게 지지 반등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번 이제 지지선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6,574원을 기점으로 한번 지지 반등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나오지 말아야 될 이슈들이 나온 겁니다. 업비트에서 갑자기 요 다나를 이제 상장 폐지시키겠다. 아니, 저기 다나를 상장 폐지시킨다. 페이코인. 다나리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코인이 페이코인이거든요. 요 페이코인을 이제 상장 폐지시키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밑도 빠진 거예요. 진짜 아마 그날 당일날 바로 다날 측에서 반박 자료 나오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이제 어슬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계속 빠졌을 거예요. 왜냐면 요때 시국 자체가 비트코인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제 정리해야 된다, 좀 이제 안 좋은 비트코인들 이제 좀 속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들이 나왔던 때라, 그게 페이코인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저는 한편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이름뿐인 코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날 가맹점이, 페이코인 가맹점이 7만여 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 맥도날드 지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맥도날드 지점보다 1.56배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와닿으시죠. 위 7만여 개의 가맹점에서는 페이코인을 통해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실물 가치가 있는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 대상이라면 다른 건 뭔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다른 거는 그러니까 속아내지더라도 페이코인이 속아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업비트에서 그걸 속아낸다고 하니까 아마 다날 측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한번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정말 업비트가 다른 코인원이나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도 깨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이 막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제 빗썸에서도 이제 페이코인을 상장시킨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이거 기우였네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수급 받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요 저항선을 뚫고 이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축차 저항선으로 자리매김 해가지고 7800원 선을 저항선으로 자리매김 할 수가 있고, 요런 식으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저는 이제 요거 지지선 잠깐 이제 지지를 해주고 위로 이제 강하게 뚫으면서 요 지지 저항선 다 뚫고 이제 위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터치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 모멘텀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자, 그럼 모멘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비트코인이 모멘텀의 주류가 아니고요. 전자결제가 주류입니다. 예,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페이코인 결제, 삼성페이 휴대폰 결제, 뭐, 티머니 결제, 뭐, 이게 되게 여러 가지를 이제 영위를 하는 건데, 전망을 보시면은 약 35%의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하고 있고,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존 와이어리스와 제휴를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랑도 제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만 가입자 보유를 하고 있는 삼성페이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언택트 국면으로 무선 결제 선호도가 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조금 모멘텀이 좋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매출도 이제 보면은 매출액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것도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되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저기한 거 아니냐 싶었다가도 2021년 이거 이제 1분기에만 270억의 수익을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밝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단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이제 크게 보시라고 제가 이제 키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2021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쪽에, 오늘이 이제 7월 26일이니까 7월 26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안내 말씀이라든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 7월 26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능률, 그다음에 이제 이즈미디어, 뭐 푸른저축은행, 뭐 이제 현재가 얼마로 잡아라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굉장히 조금 이제 세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이즈미디어 저기 수익 났고요. 그리고 능률도, NE 능률도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왔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저축은행인데, 푸른은행 저축 같은 경우에도 뭐 손절가 잘 지켜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이나 윈도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지 다 보셔서 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